조금만 오래 사용하면 불꽃이 튀는 등 화재 위험이 큰 불량 전선을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만든 불량 전선 100억 원어치 이상 전국에 팔려나갔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전선 제조 공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노란 피복을 벗겨 불을 붙여보니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전기를 흐르게 하자 불꽃이 튀는 전선도 있습니다. 55살 김모 씨 등은 전선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값싼 알루미늄에 구리를 발라 불량 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일부 제품은 제조 원가를 아끼려고 구리까지 규격보다 적게 넣고 피복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화재와 누전 위험성 때문에 전선으로 사용돼선 안 되지만 건설 현장과 공장 등에 납품됐습니다. 이 제품들은 알루미늄으로 도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도체 저항이 높아져서 열이 계속 발생하고 피복을 녹여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렇게 만든 불량 전선은 110억 원어치. 길이로 치면 4만 4천 킬로미터로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양으로 산업 현장은 물론 일반 가정에까지 팔렸습니다. 이들은 불량 전선을 이처럼 가정에서도 흔히 쓰이는 콘센트를 만드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업체 대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불법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유통시킨 36살 서모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